우리 누룽지탕을 들어오신 여러분, 우리 구수한 말씀으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 달고 오묘한 당신의 말씀 붙잡고 이렇게 다섯 번째 말씀을 상고합니다. 하나님, 인간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말재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 하나님의 끊임없는 퍼부어 주심과 은사를 통해서 말씀이 증거되는데 정말 우리 삶 속에 결정을 하고 우리 삶 속에 결단을 내리고 오늘부터 정말 이 말씀 붙잡고 승리하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제가 아주 어릴 때 부흥회라는 걸 처음 인도해 봤습니다. 계획한 건 하나도 없었고요. 제가 예수를 만나고 너무나 성경 공부가 하고 싶어서 그 대학을 갔는데, 이제 버클리라는 대학을 가서 철학을 공부하는데, 그 첫 학기에 일주일에 성경 공부를 몇 개를 했냐면 13개를 했습니다. 거의 불가능의 스케줄을 킵했는데, 왜냐하면 너무나 배우고 싶은데, 감리교회에서 하는 거 하고, 침례교회에서 하는 거 하고, 장로교회에서 하는 거 하고, 캐톨릭이 하는 거 하고, 순복음이 하는 거 하고, 수요일날 바이블 스터디 하고, 뭐 다 갔어요. 근데 여러분, 아주 그냥 굉장히 중요한 비밀 하나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성경을 정말로 배우시길 원하시면은요, 성경을 가르치세요. 성경을 배우기 위해서 배우는 사람하고 성경을 가르치기 위해서 배우는 사람하고는 수준이 다른 모습으로 발견됩니다. 그 무슨 얘기냐면, 제가 18살 때 뭘 깨달았냐면, 아, 내가 수요일날 로마서 1장을 배웠는데 이걸 로마서 1장을 배우기 위한 입장에서 배우는 거랑 내가 그 다음날 누군가를 로마서 1장을 가르쳐야 된다 그러면 여러분 모습이 어떻게 될까요? 달라지죠. 저는 수요 웬즈데이 나잇 바이블 스터디라는 걸 제가 참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가면서 옆에 있는 친구한테 이렇게 툭툭 침묵합니다. 야, 존, 내일 내가 점심 살게. 그러면, 어휴, 대학교 다닐 때 누가 점심 산다 그러면 그게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얘가, 왜? 그래서, 아니야, 점심 먹자. 점심 다 준비, 점심을 사준 다음에, 그런데 존, 내가 점심 사줬으니까, 막말로 영어로, There's no free lunch, man. 너 잠깐 앉아서 내가 할 얘기를 좀 들어봐. 그래서, 그러자고. 그럼 제가 어저께 들었던 로마서 1장을 딱 내 나름대로 정리하고 내 애플리케이션을 넣어서 가르치는 거예요. 그럼 제가 한 15분 지나간 다음에 깨닫는 거예요. 이거 우리 어저께 같이 들은 거 아니냐고. 15분 걸렸다, 걔네들은. 배우기 위해서 배운 애들은 까먹은 거예요, 벌써. 24시간 후에. 근데 나는 가르치기 위해서 배웠기 때문에 노트를 하고 그 노트를 정리를 하고 정리한 걸 요약을 하고 요약한 걸 내 마음으로 소화시켜서 가르치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그렇게 성경을 13개를 하면서 막 열심히 배웠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성경 공부, 수요일 날 성경 공부하는 어떤 형님, 대학원 형님이요. 석헌아, 너 목소리 참 좋다. 그래서 갑자기 목소리 얘기 났어요. 아니, 샌프란시스코 샌프란시스코 장로교회 중고등부 수양회를 가는데 강사가 일주일 전에 캔슬을 놓은 거예요. 그것도 목소리가 좋으니까 와서 강사 좀 해라. 그래서 형님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내가 무슨 강사를 해요? 그랬더니 너 말이지 이게 성경 공부한 거 이거 다 정리해가지고 한 서너 번만 저녁에만 집회하고 나이가 다 비슷할 거야. 왜냐면 제가 17살 때 대학을 갔다. 그러니까 고등학교 3학년은 나의 동갑이 많아요. 그러니까 너 괜히 또 발각나면 안 되니까 넌 설교만 하고 너 저기 스피커 캐빈에 가서 꼭 숨어 있으라고. 그래서 아 그렇게 하자고. 제가 18살 때 처음으로 상황 중앙 장로교회 중고등부 수양회를 인도를 했습니다. 근데 그때 내가 처음 말씀을 증거하다가 깨달은 게 있어요. 아, 이거 내가 평생 해야겠다. 왜? 너무 재밌는 거예요. 두렵지도 않고 그 다음에 그냥 뭐 말이 나오는데 뭐 막 환상 중에 막 보이는 거 얘기하고 막 하니까 그날 거기서 막 애들이 뒤집어지고 헌신하고 막 방언들이 터지고 막 역사가 있었던 거예요. 아멘.
그래서 사실 그렇게 해서 지금 40년 이상 설교를 하잖아요. 네. 40년 이상 설교를 하다 깨달은 진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뭐냐? 내가 말을 잘해서 역사가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는, 한동안은, 제가 그래도 꽤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어요. 강사로서는. 왜? 아니, 나가기서 말만 하고, 찬양하고, 뭐, 말씀 증거하고, 안수하고, 그러면 막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죠? 그러니까 뭐, 18살 때 했으니까, 20살, 결혼해서 22살 때 장가 가서 부흥회를 다닌다 그러면 미국도 막 다니고, 막 집회도 다니고, 막, 어떨 때는 백투백이에요. 그래서 막 금토일 집회하고 월화수 집회하고 목금토도 집회하고 막 그랬어요. 그런데 막한 번은요, 야, 이 교회는 그렇죠? 그냥 뭐 너무나 성령이 뜨거워서 그냥 막 아무나 가도 그냥 막 방언한대요. 그 교회는 안수만 하면 방언하고요. 막그 교회는 막 개도 들어가서 막 방언을 받고요. 막 개가 방언을 받으면 어떻게 하는지 알죠? 미앙 그런데 미앙. 그래가지고 그막 불덩이라는 교회에 내가 이제 또 강사로 간 거예요. 그래서 난또막 대단할 줄 알았어요. 그렇죠. 근데 냉랭하고 쌀쌀하고 아무 역사가 없는 거예요. 이상하다. 그러고는 그 집회가 끝나고 위켄드에는 샌프란시스코 순복음교회. 아유, 순복음교회 뜨겁잖아요. 뭐 거기는 찬양부터가 다릅니다. 막 역시하고 막. 그 순복음교회 부흥회를 갔으니 또 익스펙트를 하고 갔는데 아뭐 역사도 있고 뭐 기분 분위기도 좋고 그런데 그런 역사가 없는 거예요. 이상하다. 그리고 또 백투백 그 다음날은 또 LA 다시 비행 타고 와가지고 이거는 완전히 극보수 방언은 마귀한테 온다는 교회. 중고등부 애들 수양회를 딱 인도를 하는데 막 성령불이 떨어지고 뒤집어지고 막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 제가 그날은 밤에 차를 타고 오다가 집에 오면서 가디나 집에 오면서 주님 너무 신기하죠? 주님 어떻게 저 성령 덩어리라는 데는 아무 역사가 없고 여기는 프로즌 초즌 완전히 그냥 뭐 그냥 싸늘한 교회는 이렇게 성령의 불이 떨어졌네요 주님. 그랬더니 주님이 딱한 말씀 던지세요. 네가 했냐? 너는 지금까지 네가 하는 줄 알았구나. 아 그때 제가 한방 먹었습니다. 아 그렇죠 주님 죄송합니다. 처음도 주님이시요, 중간도 주님이시요, 마무리하는 것도 주님이시요. 할렐루야. 네. 그날 이후로 제가 정말 해방을 받았어요. 왜? 저는 제가 뭘 잘해야 되는 줄 알았어요. 저는 40년 동안 한 번도 집회를 잘해보려고, 그 후로는 잘해보려고 한 적이 없어요. 왜? 내가 하는 게 아니니까. 주님이 일방적으로 하시니까. 아멘. 그저 그냥 저는 말씀 묵상하고 준비하고, 그죠? 강단에 서서 필요한 부분들을 보면은 증거하면 되는 거예요. 왜 내게 사는 것이고 그리스도니 내가 무슨 부흥사로서 이름을 날릴 필요도 없고 나를 통해서 뭐 역사가 있었다 숫자 셀 필요도 없고요. 그냥 시키는 그 모양 그 모습대로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 우리가 감사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27절에 오직 너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그래야 하면 어떻게 돼? 아무 일에도 다툼이나 회유를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옆게 여기고 낮게 여기고 진짜로 예수님을 체험하고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요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겸손하기 위해서 노력할 필요가 없어요. 왜? 알거든요. 내가 한게 아니란 거예요. 알거든요. 주님이 다 영광 받으신 내가 한건 하나도 없다. 그냥 나는 동참했을 뿐이죠. 그거를 이룬 것은 하나님이고 역사 엮은 것도 하나님이요. 제가 뭐이책 성경을 하영조 목사님한테 받았다고 그러니까 저분은 목사같이도 안 생긴 사람이 어떻게 또 하영조 목사님이랑 엮였냐. 제가 19살 때 우리 아내한테 프로포즈를 했어요. 그리고 22살 때 장가를 가는데 돈이 없으니까 무슨 한의문을 가야 되는데 무슨 한의문을 가요 한의문을. 네? 그딱 100불이 있더라고요 수준이. 그래서 60불짜리 반지 하나 사주고 나는 20불짜리 반지 사서 끼고 20불 남았어요. 2박 3일 레이크 타호 그 저기 타임쉐어 광고하는데 19불짜리 갔다 왔어요. 그래서 37년 전에 19불짜리 한의문을 갔다 온 다음에 제가 아내한테 너무 미안해가지고 여보 내가 우리 죽을 때까지 매년 한의문 가자. 그래서 지금까지 37번을 갔다 왔습니다. 근데 그때는요 22살 때는
10년 뒤가 뭔지 끝없는 미래같이 보여서 내가 왜 그랬는지 10년 될 때는 제주도 같이 가고 20년 갈 때는 유럽을 간다. 선포를 딱 했네. 근데 10년이 금세 온 거예요. 이 제주도를 가야 되는데 돈이 없는 거예요, 또. 어떡하지? 그런데 하나님의 운행하시면 그때 전 세계에서 이민교회 목사들을 다 제주도에 불렀어요. 공짜로. 그래서 제가 27년 전에 제주도 한의문을 우리 아내랑 갔다 오고 한국에 무슨 온누리교회가 유명하다고 해서 거기를 다 갔네요. 엄청나죠. 온누리교회 가보셨어요? 엄청난 예배하고 막 빌딩 넓고 막 뭐 늦게 들어갔더니 우리는 꼭대기 그 본당 꼭대기는 뭐 목사님이 요만하게 보여. 근데 막 설교하고 막 그 하영조 목사님 얼마나 멋있어요. 젠틀하시고 굉장히 헐리우시잖아요. 하시는데 딱 그 강단이 내 앞에 확 다가온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너 여기서 설교한다. 그래서 내가 너무 놀라가지고 27년 전 여보 내가 여기서 설교한다 그랬더니 우리 아내는 안 속아요. 마음대로 하세요. 우리 아내가 딱 하는 거 있어요. 마음대로 하세요. 내가 뭐 한다고 하면 마음대로 하세요. 거짓하는 거 맨날 얘기하니까 안 될 것 같은 거. 그랬는데 어떻게 이렇게 이렇게 저렇게 연결이 돼서 하 목사님이랑 연결이 되고 그분을 내가 통역을 하고 통역해서 목사님 한국교회 잘 나간다는 소리만 알고 우리 이세들 좀 구경 좀 시켜줘요. 그래서 92년도부터 이세들 데리고 한국 방문하고 그래서 이세들 30명 데리고 방문을 했는데 갑자기 목사님이 강의하다가 어 목사 너 내일 뭐 하냐 그래서 뭐 없는데 그랬더니 우리 교회 2부 설교해라 토요일 날 이제 강의를 하시 아 지금 제가 30명 인솔해서 너무 코피 터지는데 그러잖아요. 무슨 설교를 해야 돼 2부가 제일 많이 모이니까 2부 설교해라 그러고 가시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우리 목사들은요 그 급할 때 쓰는 설교가 다 몇 가지는 있습니다. 급할 때 쓰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튼 이게 아니에요. 저는 창세기 12장이거든요.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 말씀 다 아 네 그러면 그럼 뭐 우리 비서한테 얘기해라 그래서 내가 창세기 12장 큰 민족 큰 했어요. 그건 뭐 하도 많이 해가지고 그냥 앞뒤로 거꾸로 해도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리고 본당에 딱 섰습니다. 지금 주보에 다 나오고 파워포인트 다 쓰고 찬양 다 끝나고 딱 섰는데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으로 말씀 준 것이자 주님 주부에 써있거든요. 지금 창세기 12장 사도행전 1장 4절 8절 말씀 그래서 그거를 설교를 한 거예요. 설교를 시작을 하는데 환상 중에 막 모니터에 뜨는 거예요. 뭐 갑자기 일러스트레이션 뭐 아브라함 링컨에 대한 이야기 갑자기 아브라함 링컨 이야기 뭐 한국 미국 역사에 대한 이야기 그거 갖고 그냥 나는 모니터 보면서 지금 설교를 했습니다. 설교가 딱 끝났는데 하영종 목사님이 다 멋있게 올라오시더니 오늘 집회 다 캔슬합니다. 찬양합시다. 그리고 찬양으로 확 나오죠. 멋있죠. 그거 굉장히 멋있어요. 자, 그 다음에 끝나면 뭐냐면 내일부터 특세 3일입니다. 여러분 꼭 오세요. 그러면 나가면서 내 손을 닫고 나오면서 어, 목사 우리 내일부터 특세한다 해서 그래 강사가 누군데 너다. 그래서 제가 3일을 특세를 하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아유 그게 가능합니까? 뭐 환상을 보고 무슨 뭐 설교를 하고 저는 저한테는 가능했어요. 아직도 하고 있고 네. 오늘 1부 때도 했고 또 그게 대학교 다닐 때요. 제가 일주일에 성경 공부를 13개를 하니까 여러분 공부를 언제 해요? 성경부를 13개라니까 제 철학 공부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급해졌어요. 마지막 first quarter 끝나는데 야 그걸 또 왜 내가 아무것도 모르니까 저는 chemistry 1A를 한 거예요. chemistry 1A는 뭐냐면요 45%를 F를 줘요. 그 클래스에서 그때 학생 980명인데 450명 F를 줘요. 그래서 프리메드를 결정을 시키는 거예요. 근데 그때 980명 중에 대학, 고등학교 때 케미스트리에서 A를 안 받은 애가 하나도 없거든요. 그럼 어떻게 45% F를 주냐 하면 그걸 스케일링으로 줘요. 그럼 무슨 말이냐면 내가 80점을 시험에서 80점 받고도 F를 받을 수가 있는 거야. 나보다 60%가 90을 받으면. 그 내가 첫날 딱 들어갔는데 교수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980명 앉혀놓고 한다는 소리가 스케일로 45% F 주겠다 해서 내가 이건 말도 안 돼. 그러고 나가버렸어요. 화가 나서. 근데 이제 그 클래스 졸업하는 걸 잊어버렸어요. 제가.
이 철학도는 그래요. 엉뚱한 데가 있는데. 그 마지막 날 가보니까 내가 F를 받고 있더라고요. 그 주학을 안 해서. 아, 그러면 안 되지.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 그래도 내가 그때 당시 79년도 버클리에 예수쟁이로 굉장히 유명했어요. 저 예수쟁이, 도라의 예수쟁이라고 하도 전도하고 도라고 맨날 그러니까. 내가 주님, 그래도 유명한 예수쟁이가 F 받으면 됐겠습니까? 우리 케미스트리에 다 동창들 같이 들어갔는데. 그래서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교수님을 찾아갔어요. 교수님, 미안한데 제가 1회 야차 해가지고 당신이 45% F 준다라서 열받아서 클래스한테 까먹었네요. 제가 클래스 졸업하는 걸. 근데 만약 내가 파이널 때 100점 맞으면 저 패스시켜주지. 그 교수가 막 웃어요. 한 번도 안 들어왔어? 20주거든요. 한 번도 안 들어왔네. 한 번도 안 들어왔어. 근데 100점을 받죠 파이널 때. 아, 네. 받으면 주시겠냐고. 패스시켜주시겠냐고. 그랬더니 아, 준대. 해버려. 그리고 내 이름에다 하이라이트를 찍었어요. 그래서 땡큐. 그러고 여러분 20주 동안 공부를 안 했는데 뭐 그 전날 무슨 공부를 해야 그건 필요가 없어요. 공부는 그때는 기도만 해야 돼요. 어떤 기도? 회개 기도. 주여, 저 잘못했습니다. 제가 너무 잘못했어요. 이제부터 공부 열심히 할게요. 주여. 그리고 기타 들고 찬양을 했어요. 주여, 저를 불쌍한 아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다시는 주님 얼굴에 똥칠 안 하겠습니다. F 받아서. 예. 그리고 딱 클래스를 갔어요. 3시간짜리 클래스. 3시간 파이널인데 대학교 1학년 때 케미스트리 포뮬러는 이게 뭐 환상, 뭐 이거는 이걸 달달 외도 첫 문제 딱 보는데 케미스트리 눈을 딱 감으면 환상 그 포뮬러가 떠오르는 거예요. 그 복잡한 포뮬러. 그럼 그거 보고 받았었어요. 그래서 제가 100점을 받았잖아요. 거의 안 믿어요. 아직도 내가 이런 얘기하면 내 동창들은 아직도 안 믿어요. 여기 뭐 예술을 모르는 애들이니까 안 믿었죠. 하나님이요 우리와 함께 하시면. 아, 그 후로 제가 공부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는 그런 하나님을 그런 쓸데없는 기적을 일으키지 않도록 해서 열심히 공부를 했고. 근데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는데 제가 그 오늘이 그래서 설교를 하고 하목사님이랑 팀 마시다가 근데 하목사님 이제 2시에 서대문에서 부흥회 또 있어요. 어떡하죠? 근데 빨리 마시고 택시 타고 가더니 무슨 택시를 타? 여기 부목사 많아? 그러더니 부목사님 한 사람 부르더니 오시다 드려라 그래서 서대문을 이제 같이 가는데 이 부목사가 막 쭈릿거리면서 저를 쳐다보면서 하, 막 이러는 거예요. 내가 왜 분위기가 이래? 부목사님 분위기가 왜 이래? 뭐 할 질문 있으면 해봐 그랬더니 혹시 목사님 하목사님이랑 짜고 하셨습니까? 올짜? 그랬더니 오늘 하목사님이 그 설교하라고 그랬습니까? 그래서 아니 그 자리도 내가 진짜 질문이 있어. 아니 왜 내가 설교 끝났는데 분위기가 이렇게 썰렁하고 사람들이 멍쩡이냐? 그랬더니 와 이거는 말도 안 돼. 이거는 지금 인터넷 전 얘기입니다. 인터넷 전 얘기. 무슨 말인지 아시죠? 하목사님의 설교가 어디도 안 뜬 상태예요 지금. 하목사님이 전번주에 뭐라고 하시는 줄 아세요 여러분? 그러면서 뭐 우리 하목사님이 전번주에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꽤 그래도 괜찮은 교회였는데 선교를 안 했다. 우리는 이제부터 선교하는 교회. 그래서 X29 운동을 시작하면서 전번주에 목사님 설교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에요. 목사님이 한 일러스트레이션 아브라함 링컨하고 아메리카 그거 그대로 하셨어요. 그대로. 그래서 성도들이 다 벙쪄 있는 거예요. 저것들 짜고 화도 치나. 응? 한 목사님이 딱 대처하는 거예요. 어, 저 친구 저거 뭐야. 어떻게 저 설교를 해? 내가 전번주에 아무도 못 들었는데. 그래서 저를 그 다음에 새벽 기도를 시키시는 거예요. 새벽 특세를 3일을 하는데 첫날 제가 30명 인솔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너무 코피 터지죠. 회불협안에 새벽 4시인가 또 픽업하러 온다는 거예요. 성경 딱 품고요. 어떻게 해요? 준비한 말씀 없어요. 그러면 요한복음 4장 사마리아 여인 그 여인의 구원관에 대해서 얘기하지 말고 치유 내적 치유, 이모션을 치유에 대해서 설교. 네 주님 그리고 갑니다. 특세를 하는데 왜 오케스트라가 200명 앉아있고 난리도 아닌 거예요. 그리고 하 목사님 저랑 전화도 안 받고 연락도 안 한 사람이 올라오더니 여러분 제가 여러분 치유를 위한 이모션을 치유를 위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딱 하는 거예요. 먼저 말씀 전해. 그럼 나는 올라가서 이모션에 대한 치유의 말씀입니다. 사마리아 이야기. 와 환상이죠. 그 후로 하 목사님이 저를 정말 아주 인티밋한 멘토링을 해주기 시작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내가 지금 하는 것이 나 때문에 이루어졌다 그러면 겸손할 수가 없죠. 왜 내가 잘났습니까? 내가 했으니까. 내가 크레딧을 받아야 돼. 내가요. 그러니까 하다 보면요. 이렇게 쭉 들어보면
어느 순간에 아들이나 딸이 하버드 간 사람들은 어디서 시작했건 하버드 얘기가 꼭 나옵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자기 삶 속에 그것이 자랑의 내용입니다. 그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그 뭐 당연 저도 그래요. 저도 예. 저도 그러는데 근데 그거에 그 내면에 흐르는 교만 그것을 하나님은 딜하기 원하세요. 그래서 어느 순간에는 우리가 주님과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다 내려놓고 주님 내가 할 수 있는 건 하나도 없었네요. 여러분 정말 나이가 지긋하고 나이가 들고 정말로 정직하게 자기 뒤를 돌아봤을 때 야 내가 프랭크 시나트라 노래처럼 I did it my way 할 수 있는 사람은 신앙인이 아닙니다. 그 사람은 자기를 믿고 자기 능력으로 자기가 잘나서 자기가 돈 벌었고 자기가 이루었고 자기가 했고 그래서 자기가 되고 어쩌고 저쩌고 해서 하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자꾸 자기의 의를 나타내고 자꾸 자기를 나타내기 원하고 다른 사람이 안 인정해주면 섭섭해하고 그러니까 나이 들어서 섭섭하니까 맨날 섭섭이랑 싸우다가 외롭게 가는 거예요. 저는 영적 스승을 정말 너무나 감사해요. 영적 스승님들 너무 좋은 분들을 많이 만났어요. 방지일 목사님 최고 최고. 제가 도미니칸 리퍼블릭에 세계대회에 갔는데 영등포에 어떤 목사님이 오셨는데 뭐 100세가 다 되시는 분이 가만히 얘기를 들어보니까 영등포 그 시장에 있던 장로님은 저희 아내랑 저가 유치원 다닌 교회예요. 그래서 제가 방진 목사님 혹시 그 교회가 그, 아 그렇지 목사님 제가 그 유치원 다녔어요 60년도 중반에 그랬더니 그래? 네 아버지가 누구냐? 그래서 아유 그 영등포 로타리에 그 박 오자 성자 근자 오성근 박사님 피부균형이니까 아들입니다. 야 내가 너의 아버지 40몇 년 전에 신방 갔었다 예수 안 믿더라. 그분은 천재인 거예요. 천재 다 기억하세요. 너 애를 받았을 때 그 좀 있는 다 아세요? 그 후로 제가 방진 목사님을 정말 너무 사모하고 사랑하고 정말 그분을 벤치마킹해서 정말 한국에 나가면 맨날 그 아파트 찾아가서 성경 공부 배우고 했습니다. 돌아가시기 이틀 전까지 주례를 쓰셨죠. 돌아가시기 6개월 전에 가서 식사를 하는데요. 갑자기 이렇게 있잖아. 볼에 냄비에다 이렇게 하는 거 있죠. 그런 말 아시죠? 샤부샤부. 샤부샤부를 하면서 자꾸 고기를 나한테서 아, 목사님 드세요. 나 100살 도록 먹었다. 나 100년 먹었다. 고기면서 자꾸 주시면서 그거 콜라를 시켜서 탁 드시는 거. 목사님 콜라 드셔도 돼요? 그 옆에 김승욱 목사님이라고 영등포 두 번째 담임목을 하시고 70대 은퇴하고 비서실장 하시는 분 계세요. 그분이 그 방진 목사님 맨날 물체어 끌고 다니셨거든요. 내가 끌라고 아, 큰일 난다. 내가 이거 안 끌면 안 된다. 70 노인 끌고 다니셨는데 그 노인 김승우 목사님 그러는 거예요. 얼마 전에 피검사 했는데 의사가 놀라 자빠지더라. 청년이래 청년 피가. 아무도 하자가 없어 이거는. 피가 청년이래요. 아무 하자가 없는 피래요. 이거 104세까지 그렇게 사시고 돌아가시기 이틀 전까지 주례 다 쓰시고 설교하시고 이틀 전에 그 이틀 후에 이렇게 와가지고 좀 몸이 피곤하네 그러고 이렇게 하고 소파에 누우셨다가 코마에 빠지셔서 이틀 만에 돌아가셨어요. 병원에서 내가 그 얘기 듣고요. 주님 저도 좀 그렇게 가려면 저렇게 가야 돼 아닙니까 여러분. 가기 이틀 전까지 복음 외치고 할렐루야. 네? 저는 주님 제발 병원에서 그냥 막 꽂혀가지고 하는 거 싫어요. 주님 아싸리하게 가게 해주세요. 우리 애들한테 다 벌써 명령해서 절대로 병원에 꽂혀서 기계 꽂히면 불 끄는 거. 그래가지고 세 놈 중에 뽑았어요. 그래서 우리 막내가 뽑혔어요. 기계 끄는 기계. 기계 끄는 파수꾼으로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막내가요. 우리랑 좀 만다툼이 그런 아빠한테. 이래요. 우리 서로 기분 나쁜 얘기 있으면 딱 이래요. 그러고 가버려요. 나 아프면 크게 뜨는 거지 이제. 여러분 누굴 믿고 사세요? 믿지 마세요 애들. 아내 저는 안 믿은 지 오래돼요. 우리 아내는 저 포기한 지 오래되고요. 서로 믿음의 대상이 아닌 거예요. 서로는 사랑의 대상일 뿐이에요. 그리고 믿는 그분은 오직 예수.
그분 한 분만을 위해서, 그분을 위해서 열심히 살다 보니까 어느 날 겸손이란 것이 몸에 배이는데, 저는 겸손이란 것을 헬라어로 풀고 필요가 없어요. 한문으로 풀니까 제일 멋있어요. 여러분, 겸손이라는 한문을 풀어봤더니 겸손할 겸자와 겸손할 손자더라고요. 근데 그 두 번째 겸손할 손자가 쉬엄쉬엄 갈 착자와 손자의 손이 합쳐서 된 한자인 거예요. 오, 그때 불같은 인사이트가 떠오르는 거예요. 아, 그러면서 그 한자를 풀어주는 사람이 블락에 뭘 썼냐면, 어린 손자의 손을 잡고 걸어갈 때 빨리 갈 수 있으나 느리게 가더라도 사랑하여 이해하며 동행하는 형태. 얼마나 멋있습니까? 겸손화되는 거는요, 손자랑 손을 잡고 가니까, 여러분 발로 걸으면 손자가 못 따라오잖아. 내가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손자 얼굴을 보니까 너무 귀엽고 사랑스러운 관계 때문에 겸손히 그 손자와 발을 맞추는 것이 겸손이다. 할렐루야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 안에서 겸손해진다는 건요, 내가 잘났다, 내가 이루었다, 뭐 업적을 일하고 뭐 교회가 어떻고 성장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이거 다 빼버리고, 내가 동행하는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람과 발을 맞춰주는 것, 그것이 겸손이에요. 그것이 예수가 인생의 전부인 사람들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다 보니까 어느 날 자기 스스로가 겸손이, 왜 하나님이 하나님의 모습을 옷을 벗으시고 인간의 몸으로 이곳에 오셔서 인간과 동행하셨잖아요. 파라크리토스, 성령님의 이름이 파라크리토스, 우리와 동행하시는 분, 파라, 같이 동행하시는 분. 그리고 우리는 보혜사 성령님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한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이름이 보혜사 파라크리토스인데 그는 너와 동행하는 사람. 동행. 왜? 성령님이 성령님 스피드를 하면 우리가 얼마나 힘들겠어. 우리 스피드에 맞춰서 천천히 봐주시고 사랑하니까 또 기다려주시고. 저는 이 언어학적으로 손자라는 단어를 가장 멋있게 쓴 단어가, 제가 얼마 전에 만난 저랑 30년 지기 친구가 하나 있어요. 그래서 뉴 채널이라는 카나디안 그 인디안, 거기서 20년을 살았어요. 그래서 뉴 채널족에 대한 복음에 대한, 이번에 박사 넘어서 교수가 돼서 얼마 전에 그가 쓴 책을 내가 같이 나눈 시간이 있어요. 그 뉴 채널족의 하나님이란 단어가 뭔지 아세요? 콰우츠. 콰우츠예요. 근데 그 콰우츠가 하나님이라고 들을 수 있고 손자도 콰우츠예요. 그래서 그 족속은요, 아 그러면 뭐 손자를 하나님으로, 그게 아니죠. 좀 무식한 얘기고, 그게 아니라 그 콰우츠라는 원어의 의미가 그거를 하나님으로도 만들고 손자로도 만들고, 그 콰우츠의 정의가 뭐냐면 현실의 주인이에요. 현실의 주인. 그거 너무 굉장히 철학적인 거예요. 그들에게 하나님은 나의 현실, 나의 삶의 주인인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손자가 자기 현실의 주인인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손자와 하나님은 콰우츠인데, 어떤 컨텍스트로 하늘을 향해서 콰우츠 그러면 하나님이 되는 거고, 땅을 바라보고 콰우츠 하면 자기 손자가 되는 거예요. 참, 네. 저는 애가 셋이고요, 막내가 31살인데 손자 손녀 나를 준 애들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쓸모없는 애들이죠, 막말로. 아마 손자가 손녀가 태어나면 그럴 거예요. 제가 딱 보면서 나의 현실의 주인, 그죠? 얼마나 귀엽겠어요. 아, 우리 새끼도 귀여웠는데 그 새끼가 난 새끼니까 이건 더할 거 없어. 여러분 뭐 아시잖아요, 손자. 우리 또래들 지금 다 손자 손녀 낳거든요. 하도 귀찮게 사진을 보여서 그거 내려면 돈 주고, 아, 일부씩 주고 해. 없는 것도 서러운데 자꾸 그러니까. 왜? 자기 현실의 주인이기 때문에. 자기 삶에 모든 생각이 걔한테만 가 있으니까. 그게 하나님인 거예요. 그게 우리의 주님인 거예요. 내게 사는 것인 그리스도님. 나의 콰우츠는, 나의 콰우츠는 우리 주님인 거예요. 그분을 평생 모시고 살다 보니까, 인생이 지나가고 시간이 지나가 보니까 내가 잘해서 이룬 건 하나도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께 영광. 오직 주님이 하셨군요. 내가 한 건 하나도 없군요, 주님. 그
겸손한 자리까지 오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정말이에요. 우리는요 자꾸 나이가 들수록 저도 이제 나이가 들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람들이요, 아 목사님 저를 초대해 주는 그 그룹 그 에이지가 자꾸 올라가고 있어요. 저는 젊은 애들이랑 놀고 싶은데 초대를 안 받아요. 아 왜 그럴까? 깜짝 놀라요. 혹시 쟤네들을 나를 꼰대라고 생각하지 않은 게. 근데 그런 것 같아요, 기분에. 그 제 친구가 그랬어요. 오 목사, 우리가 나이를 들고 가서 3업을 해야 돼, 3업. 그래서 그게 뭐야? 그랬더니 Show up, shut up, and pay up. 나타나서 입 닥치고 돈 써. 만나면 젊은 애들이랑 만나면 일단 쇼업해. 그러나 가만히 있고 조용하고 자꾸 왕년 얘기하고 뭐 내 때는 하고 자꾸 뭔가 그냥 주접부리고 자꾸 얘기하지 말고 주접스러우니까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으면 50점 따고 들어가는 거니까. 그리고 나중에 물어보면 잠깐 얘기하고 탁 나가면서 계산하고 나가. 그래야 그 다음번에 불러주는 거야. 내가 그 뜨리업을 안 해가지고 젊은 애들이 안 부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하려고 그래요, 이제는. 근데 저도요, 젊은 목사들 보면 자꾸 하고 싶은 얘기가 너무 많아. 좀 어드바이스 하고 싶고 막 그러거든요. 근데 그게 다음 세대를 보면 아이고, 자랑하는 것처럼 들리고 자꾸 꼰대 같은 소리 같고 말이죠. 자꾸 막 이런 그런 것 같은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아, 정말 샤랍하고 주님께 영광. 그리고 나중에 물어볼 때 그냥 한마디 툭 던지고 야 오늘 고마웠다 그러고 탁 폐하고 갈 수 있는 멋진 할아버지가 되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그게 겸손인 거예요. 카우츠 나의 현재 주인 나의 손자 손을 잡고 내가 걔들보다 못해서가 아니라 걔 못나서가 아니라 더 빨리 못 가서가 아니라 그 사랑하는 관계 때문에 천천히 보조를 맞춰주는 제가 한번 교수 생활을 하다가 지적을 당했습니다. 어떤 지적을 당했냐면 철학을 가르칩니다. 여러분 세상 대학에서 주립 대학에서 교수 입장에서 전도를 할 수 없죠. 당연히 거긴 불교 나라고 98% 불교고 1.16%가 크리스찬인데 거기서 제가 목사라는 입장에서 강의를 하는 게 아니고 철학 교수 입장에서 강의를 하니까 절대로 보험을 해도 안 하고 전도를 해도 안 됩니다. 그러나 제가 다행히 가르치는 게 형이상학을 가르쳐요. 형이상학은 뭐냐 하면 형이상학, 철학의 형이상학과에서만이 하나님을 논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존재하는가 라는 걸 가르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저는 신나는 거죠. 그런데 첫날부터 저 목사라는 게 와가지고 선교사라는 게 와가지고 자꾸 하나님 얘기하면 안 되니까 저 대학원을 영어로 가르쳤는데 12명을 앉혀놓고 3시간 동안 딱 질문 하나 했어요. 뭐 정말 그 나라의 엘리트 중에 엘리트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영어로 독일 철학자 마틴 하이데거를 영어로 읽어서 그거를 번역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애들이. 예, 제가 서울대 자주 간다고 했죠. 서울대 영문과 가서 마틴 하이데거 주고 번역하라면 못합니다. 그 과가 다르기 때문에 물론. 근데 이 친구들은 마틴 하이데거를 제가 영어로 가르치는데 그거를 카마이 말로 번역을 하는 거예요. 그 저랑 디베이스를 하는 거예요. 논쟁을 하는 거예요. 아, 그래서 내가 이런 애들은 초전 박사를 해야겠다. 그래서 첫날 딱 들어가서 3시간 동안 딱 질문 하나 했어요. What is truth? 진리는 무엇이냐? 아, 그랬더니 뭐, 딱, 아, 이거 여자들이 더 손 들고. 아, 뭐, 진리라는 게 뭐, 플레이토에 의하면 뭐 어쩌고저쩌고저쩌고. 아니, 플레이토 같은 소리 그만하고. 아, 그럼 뭐, 소크라테스. 아, 소크라테스. 아, 그럼 뭐 어쩌고저쩌고. 뭐 불교 입장에서는 뭐, 어쩌고저쩌고. 아, 그거 말고. 네가 목숨을 걸 진리가 뭐냐고 대가리로 아는 진리가 아니라 너의 인생을 걸어서 네가 인생을 걸어서 죽을 진리가 뭐냐고 3시간 계속 집요하게 하니까 마지막에 여자 둘 세 명이 막 우는 거야 막 울면서 교수님 우리 그걸 배우러 왔는데 자꾸 질문만 하고 계세요. 그래서 그렇지 잘 됐다 우리 같이 하자. 그리고 마틴 하이데가 What is next? What is nothing? 무란 무엇인가를 가르쳤어요. 두 달 동안. 인텐스. 너무 재밌죠? 두 달 동안 무란 무엇인가.
nothing은 무엇인가? 그리고 내가 두 달 가르친 다음에 얘네들한테 비디오로 너희들 나한테 두 달 동안 뭐 배웠어? 그랬더니 nothing! 네, 너무 친해지고 너무 사랑스럽고 예수를 안 믿는 애들이 하나는 중이었어요. 10년 동안 중이었어요. 하나는 유명한 감독이에요. 영화 감독인데 이 녀석을 내가 F를 줬어요. 프렁클 시켜. 12명 중에 한 명 F를 줬어요. 왜냐하면 이 뮤직 무비를 찍고 있는데 그 유명한 여자 가수 비디오를 찍고 있는데 X남편이 와서 그자 세트에서 총으로 쏴 죽여버렸어요. 나랑 강의를 받는 순간 그걸 하고 쇼크를 먹어가지고 얘가 그냥 멘붕이 와가지고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야야 이름이 사콜이 사콜 감독님 이거 해야 돼. 페이퍼 두 장이라도 내. 너 F 준다 그랬는데 못하는 거야. F를 받았어. 내가 미안하죠. 근데 저한테 F를 받고 찾아왔어요. 교수님 저의 인생의 멘토가 돼주세요. 그래서 너 그게 무슨 소리야. 나 너 F 준다 교수야. 그게 무슨 상관이야. 저는 교수님 같은 멘토가 필요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미국에 와 있는데 연락이 왔어요. 교수님 3월 달에 혹시 돌아오세요? 그래서 오, 그럼 그때 교수님 돌아오는 날 맞춰서 결혼식 할게요. 그리고 결혼식을 하는데 와, 거의 유명한 영화 배우 가수들 다 오는 거예요. 완전히 헐리우드. 근데 뭐 이 친구가 막 우리 테이블에 와가지고 막 아직도 그 친구랑 아직도 멘토링 해주고 얼마 전에도 들어오기 전에 커피를 같이 마시자 그래서 같이 마십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교수님, 예수님과 부처가 만나면 예수님이 부처를 사랑할까요? 당연하지. 부처도 사람인데. 부처는 하나님이라고 안 그랬잖아. 아, 물론이죠. 너 불교는 하나님이 없는 종교인 거 알잖아. 알죠. 그런데 뭐가 문제야. 예수님은 하나님인데. 사랑하지 부처를. 품을 거다. 그랬더니 아 그런 겁니까. 제가 이제 교수의 옷을 벗고 이제는 선교사 입장에서 내가 쓴 책들 하나씩 주면서 어느 날 보니까 이 녀석들이 제가 하는 설교에 들어와서 듣기 시작하고 계속해서 멘토해달라고 그래서 그 우리 그 국립대학에 있는 철학과 모든 교수들이 저한테 연락이 와요. 당신은 지금 클래스 가르친 지 4년 됐는데 어떻게 걔네들이랑 동호회를 아직도 하고 있냐고 자기도 좀 붙여주면 안 되냐고 아 들어오세요. 그래서 또 같이 들어와서 같이 하고 거기 한 그래서 이 캄보디아 말이에요. Nothing. 무라는 이 단어가 소운이라는 거예요. 소운. 그런데 그 소운이라는 단어는요. 무 캄보디아 철학에는 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소운이라는 단어는 always something. 무엇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야 서크리티스라는 친구인데 서크리티스 너 그거로 석사 논문을 써라. 그래서 석사 논문을 썼어요. 이 친구. 그래서 그거를 영어로 썼기 때문에 저랑 같이 해가지고 책으로 출판됐어요. 그래서 캄보디아 철학 역사상 영어로 출판된 책이 처음이에요. 그래서 우리 철학과 디파트먼트에 딱 들어가 있어요. 그 서클티스가 너무 공부를 잘해가지고요. 이번에 두 번째 석사를 일본 대학에 훌 장학금을 받고 가요. 그래서 목사님 제가 이번에 이렇게 그래? 야, 잘됐다. 제가 교수랑 이 면담을 하는데 이러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또 밥 사주면서 막 면담 훈련시켜서 아 목사님 됐습니다. 됐어. 할렐루야. 이 친구가 캄보디아 교육 디파트먼트에 굉장히 높은 사람이 돼가지고 이제 캄보디아 모든 교육 시스템을 전체를 바꾸는데 7명 중인가 한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두 달 동안 싱가포르 갔다 온다고 나한테 만나서 커피를 마시면서 그래서 내가 싱가포르 얼마나 비싸요. 물가가 거기 진짜 비싸거든. 그래서 내가 주문해서 몇백 불 꺼내서 가서 밥이라도 먹으려고 꺼내려고 그러는데 근데 목사님 제가 정부에서 두 달 보낸다고 저한테 현찰로 2만 불을 줬어요. 그래서 내가 다시 넣은 다음에 밥 사라 이놈아. 그래서 걔가 저 밥 사줬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있어요. 교수님 이제부터 밥은 제가 삽니다. 그만큼 샀으면 됐습니다. 체면이 있죠. 이들. 그래? 그 후로는 정말 우리가 만날 때마다 제가 한 번도 돈을 낸 적이 없어요. 그때 그 친구들이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교수님 근데 첫 강의 때 너무나 빨리 나가셔서 너무나 우리랑 우리는 지금 아는 거 이거밖에 없는데 막 이렇게 나가니까 우리가 사실 감당이 안 됐어요. 그런 거였어요. 왜 그때 얘기하지? 우리는 뭐 교수님이 아는 줄 알았죠. 근데 저는
당연히 철학을 공부하고 4년 공부했다니까 당연히 알 줄 알고 막 실존 철학 막 나가는데 얘네들 감당이 안 돼. 내가 겸손하지 않았던 거야. 그 후로 2년 뒤에 가르칠 때는 다시 처음부터 플레이토는 누구인가 서클티스는 누구인가 이런 식으로 쭉 우리가 선교지나 우리의 삶 속이나 우리의 생활권 속에서요 우리가 누구를 만났을 때 겸손하다는 건요 그분의 수준에 맞춰서 같이 걸어가는 게 겸손한 겁니다. 그렇죠? 네. 정말 여러분 이루셨으면 여러분 경제적으로 윤택하세요. 그러면 그거 자랑하지 마세요. 우리의 하버드 나왔다는 얘기 언젠간 나오지만 그런 분들은 또 나온다고요. 그게 제가 어떤 아는 분을 저는 이거 뭐 흉보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좋은 포인트이기 때문에 뉴욕에서 집회를 마치고 어떤 장로님이 밥을 산다고 해서 갔는데요. 그냥 밥을 사면서 그냥 한 번은 그냥 재미난 얘기로 넘어갈 수 있는 얘기를 하셨어요. 이분이 아 나는 뭐 사업 크게 해서 은퇴했고 이제는 남은 건 돈밖에 없습니다. 죽을 때까지 써도 못 쓰고 죽을 돈을 남겼습니다. 밥을 사는 분이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장로님이 얘기하니까 웃어버리죠. 뭐 같이 아까 참 무섭다 얘기를 했는데 그걸 세 번,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 한 번 식사하면서 한 일곱 번 얘기하니까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지금 캄보디아에서 고아들 대학 보내고 하는데 1년에 500불 든다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밥값 내고 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평생에 벌어서 죽을 때까지 쓸 돈 남은 건 돈밖에 없다라고 왜 그렇게 캄보디아 선교사를 앉혀놓고 일곱 번 자랑을 하시냐고요. 짜증나게. 그거 왜 그래? 겸손하지 않아서 그래. 지금 말 듣는 사람이랑 보조를 못 맞춰줄 거예요. 보조를 못 맞춰줄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알면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보다 유익함이라. 그러니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그러므로 주 안에서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할렐루야. 그러한 겸손한 생활을 하시고 여러분 정말 주 안에서요. 아 저는요 교회는요 한 사람이 소문나는 것처럼 한 교회가 소문이 나게 돼 있어요. 어느 교회 아 그 교회는 어느 교회 제가 데트로이트인가 어느 교회에서 부흥집회를 갔는데 그 교회는 또 이상한 버릇이 있어요. 그 교회는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 교인의 45%가 다 의사래. 다 의사야. 그러니까 한 교회에 45%가 의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면요 집사님 장로님 안 부르고 뭐 김박사 이박사 뭐 아니 그래서 교회인데 엄연히 교회인데 왜 자꾸 닭다리 그러는지 아니 이 교회는 소다리도 있고 말다리도 있냐고 왜 닭다리 그러냐고 그랬지. 아 닥터리를 내가 잘못 들어가 자꾸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저 미국에 산지 되게 오래돼가지고요 저 한국말 서툴어요. 닭다리 하지 마세요. 왜 이놈의 교회는 닭다리 있어요. 집사 장로 있어야죠. 그쵸? 교회 집사 장로면 되는 거예요. 우리 아버님도 의사였어요. 의사의 세계를 제가 잘 알아요. 우리 아버님은요 제가 벌클리 철학과 갔다 그러니까 저를 앉혀놓고 심각하게 석화나 그 대학 때려치고 나랑 저 산에다가 인삼이나 키우자. 우리 아버님이 또 괴물 같은 분이에요. 보통 부모는요 지혜가 대학 벌클리 갔다 그러면 막 찾아줄 거예요. 근데 우리 아버지는 그거 다 포기하고 인삼이나 키우자. 그분이 평생 소원이 그런 거였는데 할아버지가 평양에서 두드려 패가지고 손자를 서울에 데려다가 연세대 넣어가지고 의사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에 대한 한이 있어요. 이분은 의사를 너무 싫어해요. 의사가 된 거를 증오해요. 그래서 의사들을 너무 싫어해요. 그리고 의사는 다 돈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제가 저희 아버님의 그 책을 쓰기 위해서 영등포 70년대 초 때 같이 의사 생활을 하던 그 중에 안과 한 분이 대박을 터뜨려서 세계 유명한 큰 안과 그래서 대학을 시작 두 개를 시작해서 하나 3,000명 대학 뭐 6,000명 대학 큰 대학을 하고 완전히 그 뜬 분이 있어요. 한국에 그분을 대전에 있다 그래서 대전까지 내려가서 인터뷰를 했어요. 그때 만났던 우리 아버님은 어떠신 분이었습니까? 아 닥터는 전혀 돈 버는데 상관이 없던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영등포 때 우리 다 빌딩 사고 우리 다 살 때 너도 사 그랬더니 무슨 빌딩이냐고 가면은요 우리 아버님 피부 비뇨기과였는데 사람들이 와서 뭐 아프다 그러면 아이 그거 그냥 저기 잘 씻고 잊을 수 있으면 난다고 보냈대요. 그거 우리 다른 피부의견은 아, 이 약을 먹어야 된다 그러고 뭐 하고 뭐 돼지고기 먹지 말라 그러는데 돼지고기 먹어도 돼요 그냥 잘 씻으세요 그러고 약도 안 주고 보냈다는 거예요. 네. 그게 정직한 거죠 사실은. 아, 그리고 맨날 가면은 뭐 저 조각하고 있고 오일 페인팅하고 있고 글자 쓰고 있고 맨날 예술한다고 그래서 니네 아버지는 돈 번에 취미가 없던 사람이야. 그래서 내가 아이고 내가 그 피를 받았구나 주여. 여러분 정말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 무엇을 하고 사느냐. 근데요, 정말로 예수를 만나고 예수님과 깊게 들어가고 평생 다들 살맛이 살아봤더니 그분을 모시고 40년을 같이 동행하다 보니까 아, 입 조심해야지. 자랑하면 안 되지. 내가 했다고 하면 안 되지. 이건 한 게 아니니까, 일방적이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서 일방적으로 그렇게 이루세요. 일방적으로 치워주시고 일방적으로 하시고. 저는 이번에 캄보디아 이제 20년이라는 사역을 마무리하면서 저는요 평생 소원이요 하와이 가서 사는 게 꿈이에요. 저희 개인적인 꿈은 그래요. 제가 이제 서핑을 좀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 중인데 저는 나이 탁 들어서 그러죠. 상상을 해보세요. 탁 지긋하게 한 80 탁 돼가지고요. 촥 머리를 키우고 말이죠. 시험이 촥 허얀 시험이 탁 서핑보드를 딱 파도가 탁 오는데 서프스 업! 그리고 촥 서핑을 한다. 이야 이게 환상 아니겠습니까? 아 그렇게 살고 싶어요 저는. 그래서 주님 저 하와이에 있는 저 불쌍한 서퍼들과 헌신하겠다는데 왜 이렇게 말씀을 못 알아들으세요? 그 하와이의 서퍼들과 헌신했는데 왜 이렇게 말을 못 알아들으세요 하나님은? 그리고 캄보디아 20년을 그냥 고생을 시키시면서 내가 아니 할 만큼 했습니다 주님. 20년 했으면 됐죠 이제. 우리 아내가 3개월 전에 그러는 거예요. 여보 나도 이제 62살이야 나도 이제 5년만 딱 더 할래. 그리고 캄보디아 어떻게 마무리하지? 3개월 전에 우리가 기도가 들어서 저는 그때 막 흥분했어요. 주여 하와이가 보입니다. 알로하. 기도가 알로하로 시작해서 알로하 주님 무슨 말인지 아시죠? 알로하 주님 알로하. 이제 다 마무리하고 하와이 가서 이제 다 시험 기르고 다 준비되어 있어요 마음에. 근데 하나님이 여기 집사라 여기에 은퇴해라 여기에 뿌리를 박아라 그리고 32만 불짜리 빌딩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구입하라고. 통 그거하고 해서 계산해서 한 40만 불이 드는 비용이 드는 프로젝트를 우리 부로 시작하라는 거예요. 아니, 삐졌죠 저도. 아, 전 평생 한 번 소원 못 들어줬어요. 그렇게 40년 섬겼는데 하와이 살겠는데 그게 뭐가 문제예요 도대체. 하나님이 아니야. 캄보디아에 뿌리를 내리고 은퇴하고 여기다 집을 사고 여기다 해라. 그래서 3월 20일 날 우리가 할 수 없이 기도 와중에 보냈습니다. 이메일 40만 불이 필요합니다. 그건 우리 많이 했거든요. 절대로 안 줘요. 안 되는 걸 알거든요. 근데 우리 아내가 그러는 거예요. 여보 근데 우리가 우리의 sacrifice 없이 우리의 헌신 없이 왜 자꾸 헌금만을 받아 그러지 마. 그리고 자기가 평생 모아놔 2만 5천 불을 딱 먼저 헌금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4월 19일 가가지고 우리가 헌금을 딱 첫 번째 페이먼 했어요. 32만 불짜리인데요 거기는 어떻게 하냐면 10번을 내면 돼. 3만 2천 불씩 매달 4월 19일 5월 19일 이렇게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모았더니 3만 2천 불 되더라고요. 그래서 가가지고 첫 번째 페이만 하면서 물어봤어. 근데 우리가 한 일곱 번째 낸 다음에 못 내면 어떻게 되지? 아, 그럼 우리가 다 먹는 거죠. 이게 캄보디아 법이라서 그지 같은 법이 있어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칼만 안 들었어 이것들은. 그랬더니 그렇대요 법이. 어떻게 해요? 3만 2천 불 다 내고 미국에 딱 도착을 했어. 3개월 전에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성령님이 그런데 너희가 알고 워낙 후원하던 사람에서 오는 게 아니라 완전히 left field 기대하지 않은 데서 올 것이다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아, 그런가 보다. 그리고 비행기를 타고 미국에 도착해서 LAX에서 셀폰을 탁 켰더니 제일 먼저 하는 게 우리 이메일 체크하잖아요. 24시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나 딱 체크하는데 첫 번째 뜨는 이메일이 한국에서 어떤 젊은 커플이 기도 중에 음성을 듣고 1억 9천을 보냈어요. 17만 불을 보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 와 진짜 하나님이 레필드에서 정말 주시네. 어 그러고요 뭐 싱가포르에서 마음불 뽑고 텍사스에서 이막 말도 안 되는 진짜로 황당한 사람들이 전혀 우리랑 상관없는 사람이 막 마음불 2만불씩 막 하고 뭐 또 우리 물론 형제 자매들도 막 하고 그래가지고 26만 5천불이 딱 들어오는 거예요. 이건 기적입니다. 우리는 40만불이라는 건 우리에겐 산이에요. 산 움직일 수 없는 산 같은 거였는데 딱 3주 전인가 26만 5천불이 딱 들어와가지고 제가 주요 야 이러다가 우리 8월 달에 들어가면 정말 이사 갈 수도 있겠다. 왜? 12월 달에 이사 가기로 돼 있어. 10번 다 마치고. 근데 8월 달에 갈 수 있겠다 그러는데 갑자기 오하이오에 있는 어떤 사업가가 아 목사님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만 하면 자꾸 도와주라 그러는데 뭐 필요한 거 있으세요? 그래서 내가 아 네 뭐 얘기는 안 했지만 우리가 지금 40만 불 풀어서 하는데 기적적으로 26만 5천 불이 들어왔네요. 그랬더니 아 그래요? 그리고 그 다음 이메일이 12만 5천 보냈습니다. 그래서 49일 만에 40만 불을 다 채워주시더라고요. 할렐루야. 네. 아니 남이 잘 된다는데 아멘 좀 크게 하세요. 할렐루야. 네. 그거에 대한 크레딧을 우리가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뭐 잘나서 우리가 뭐 해서 우리가 뭐 섬겼기 때문에 우리가 도움을 주고 우리가 은혜를 키죠. 그런 게 아니에요.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이라니까. 그리고 나의 의를 나타낼 수가 없는 거예요. 정말 그렇잖아요. 내가 그래도 뭐 집회단에서 은혜 받은 사람이 했다 그러면 아 그래 은혜 받았으니까 해야지. 그게 아닌 거예요. 전혀 엉뚱당뚱한 사람들이 그렇게 음성 듣고 순종하는 여러분 젊은 커플이 1억 9천은 어떻게 되냐고요. 그죠? 아무리 부자라도 못 내요. 1억 9천은 하나님이 시키기 전에.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저는 또 그렇지 겸손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에서 사는 것이 예수고 겸손히 따라 보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돼? 기뻐하고 기뻐하고 또 기뻐하고 할렐루야.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 함께 기뻐하여. 아멘. 그래서 이렇게 빌립보서 기쁨의 서신이 나의 서신이 되고 나의 간증이 되고 나의 고백이 되고 나의 자랑이 되고 그래서 한 교회가 한 사람처럼 유명세를 탈 때요. 야 시카고의 그저 뭐야 그저 뉴라이프는 어떤 교회래? 야 끝내주는 교회야. 아멘. 신은 사람들 나와 신앙 간증 죽여준다고 뭐 기적이 있고 막 능력이 나오고 막 사람들이 변하고 막 아무리 힘들어도 찬양이 있고 할렐루야고. 아멘. 그런 교회를 향해서 향후 20년 나가는 여러분들에게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